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딕풍의 석조양식 건물로 현재는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업무 총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본관은 1934년 9월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현재 사덕 285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덕이란 국가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특별히 지정한 문화재들을 의미하는데요. 본관이 사덕으로 지정된 이유는 본관이 지어진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건축가이신 박동진 건축가님께서 설계를 담당하신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관은 건축 양식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덕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본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원 도서관 또한 사덕 286호로 지정된 건물인데요. 대학원 도서관은 1937년에 준공된 건물로 본관과 마찬가지로 박동진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건물입니다. 본관과 본관 앞 잔디는 모두 한자를 형상화하여 지어졌어요. 본관 앞 잔디는 큰 대자, 그리고 본관 건물은 배울 학자를 형상화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대학을 의미합니다. 본관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본관 가장 위에 보이는 깃발 두 개를 중심으로 본관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광장은 중앙광장입니다. 중앙광장은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인 3대 마스터 플랜으로 1999년 6월 30일 착공하여 약 20개월의 공사 기간 끝에 2002년 3월 완공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3대 마스터 플랜은 이곳 중앙광장 이외에도 100주년 기념 삼성관, 화정체육관이 포함됩니다. 중앙광장은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캠퍼스의 모든 동선이 모아지고 흩어지는 교차점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또한 지상 광장과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1층 각종 시설이 지하 2, 3층에는 주차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중앙 광장이 위치하기 전에는 이곳에 대운동장이 위치하였습니다. 대운동장은 동양대학 최초로 국제 경기가 가능한 대운동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대운동장과 주변 부지를 재정비하여 녹지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녹지공원은 누구에게나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학우들이 만우절이면 짜장면을 먹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께서 산책을 하시거나 피크닉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관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중앙광장 또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관 기준으로 대학원 도서관과 서관이 대칭이고 SK미래관과 100주년 기념 삼성관이 대칭입니다. 중앙광장의 벤치, 나무, 쓰레기통 또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은 지하시설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계단을 통해 중앙광장 지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광장 지하입니다. 중앙광장 지하는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열람실이 보이네요.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은 일반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앙광장 지하 1층에는 CCL이 위치해 있습니다. CCL은 CJ 큐레이터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책이 단 한 권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CCL의 설립 취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기존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바로 이곳 CCL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빽빽히 채워진 책장 대신 CCL에는 그룹 스터디룸,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장비 역시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SK미래관으로 향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중앙광장 지하는 SK미래관, 100주년 기념 삼성관, LG포스코 경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광장 지하 2층과 3층에는 무려 천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는 국내 대학교 최초로 차 없는 캠퍼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00주년 기념 삼성관으로 중앙광장과 같이 3대 마스터플랜 중 하나입니다. 100주년 기념 삼성관의 키워드는 100주년과 삼성인데요. 먼저 100주년은 2005년 5월 5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키워드인 삼성은 418억 원의 기부를 통해 이곳 완공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삼성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시간을 테마로 지은 건물이며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상징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대학교 박물관입니다. 만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혼천시계부터 동벌토까지 총 10만여 점의 제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현재를 상징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시계는 고려대학교 개교년도인 1905년부터 100주년인 2005년까지 100년 동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담은 연표입니다. 위쪽 천장을 보시면 다른 건물과 달리 유리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를 건축학적 용어로 아트리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별도의 조명 없이도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으로 실내가 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상징하는 학술정보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1층에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C, D, L 라운지부터 4층에 약 1,000명이 동시 수용 가능한 대열람실까지 다양한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동물, 바로 호랑이죠. 저기 뒤에 있는 게 바로 호랑이를 나타내는 호상입니다. 1963년 경영대학 6.1학번 선배님들께서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상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고 유진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어 약 1년 동안 거친 모금액만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상의 호랑이는 지구 위에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호령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 멀리 태평양 너머를 바라보는 호랑이의 시선은 민족 고대를 넘어 세계 고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상에는 고려대학교 교수직을 맡았던 시인 조지은 선생의 호상 비문이 있습니다. 호상 비문은 고려대학교의 3대 이념인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응원가, 민족의 아리아의 가사 원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호상은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려는 젊은 고대생들의 기백을 나타내는 본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